예레미야의 겪는 고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외적으로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예레미야이지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해서 언급을 할 것이 예레미야는 가장 괴로웠던 예언자 같습니다. 이사야, 글쎄요, 이사야서의 이사야의 심경 뭐 이런 것들이 또렷하진 않습니다. 아모스도 그랬고 스가랴, 뭐 요엘 예언자들이 어떤 심적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이 예언자가 마음속의 생각이 어땠는지 내면의 생각이 어땠는지가 절절하게 이 본문의 예레미야서에 표기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 저는 그러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각각 그 본문들을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고요. 하나도 은혜롭지 않았고 하나도 풍성하지도 않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곤고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이게 예레미야의 내면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등, 회의, 약간의 체념, 약간의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에 담겨 있는 것이 있죠. 그 점에서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겠지만 저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맞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가 예레미야구나 싶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육체적인 핍박과 내면적인 고통 이 속에 존재한 것이 정말 그는 삶으로 이스라엘을 보여준 존재였구나 싶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는 주님과 교제해서 너무 기뻐요. 이딴 소리 하는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신앙관을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태 짓기도 전에 선택받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안 행복해요.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멸망에 가는 나라를 바꾸지도 못했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삶이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내면의 삶 역시 너무 참담한 가운데 지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책이 이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흔한 그 신앙관,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라는 말이 설명이 겁나 많이 필요한 말이겠구나. 그 복이 그런 복이 아니겠구나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제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예레미야랑 견주어 생각하면 헛소리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광스럽지 않았고 역시 우리 마지막에 보겠지만 예레미야의 마지막도 비극입니다. 비극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번 학기 강의 마지막에 가서 생각해 볼 게 어떻게 이런 책이 정경 안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런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걸까? 전 그게 참 놀라운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건지 도대체 교회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읽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전부를 예레미야서는 다 뒤집어버린다 싶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심판 이후에 올 희망을 전하는 예언자라는 것이 또 예레미야서의 특징이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머지 예언자들하고 공통된 특징인 거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온통 심판을 선포하지만 극히 적은 분량이지만 군데군데 희망과 회복의 말씀들이 있고요. 특히 30장부터 33장까지에는 그런 희망과 회복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 장들에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30에서 33장을 보시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지만
그 희망은 언제 오느냐? 그 희망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이놈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회복의 말씀. 그게 30에서 33장에 집중되어 있고요. 30에서 33장 아니더라도 다른 본문에 군데군데 흩어져서 회복 말씀이 나오는데 그 회복 말씀을 누구 회복 말씀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회복 말씀이라는 점이 우리 주목할 내용이죠. 즉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은 망해야지 주어지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무효화시키지도 않고 물리지도 못해요. 심판은 기정사실인 거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쫄딱 망하고 다 파괴되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근데 완전히 파괴되면 끝이구나 싶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자들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생각하는 회복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심판 직전에 날 건지실 거라고 패망 직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모든 공경 속에서 건지실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직전에 건진받지 못하셨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짜잔 등장하시더니 건져내시고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완전히 박살이 나고 끌려가고 끌려간 자들의 후손, 끌려간 당대도 아닙니다.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영광의 날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있는 거죠. 회복은 멀어요. 회복은 하나도 가깝지 않습니다. 뭐 오늘 우리한테도 생생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도 역시 간절히 구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요. 어린 반푸노치도 없겠다라는 것.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거다 싶습니다. 참 간단치 않다 싶습니다. 세 번째, 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의 특징이라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예언자. 여기 저는 또 예레미야서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다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시고 이거 정말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야 뭐 사무엘이고 엘리야고 뭐 이사야고 다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그거 빼고 나면 가령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기적적인 이 산헤립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된 이런 것이 있고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스겔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카락 쥐더니 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빼면 요거 빼고 나면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첫머리에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시대 내내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뭐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언급이 나오지도 않지만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가끔은 감옥에서 나오지만 이제 너무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일반적인 감옥으로 이감되기, 감옥이 좀 좋아지기 요 정도의 변화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고요. 이것도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고 예레미야가 그 상담을 해주면서 그 끝에 그러니 나 부탁 좀 들어주라. 여기 너무 힘드니까 좀 옮겨달라. 그래서 겨우 너무 고통스럽던 감옥에서 일반적인 감옥으로 옮겨가기. 요 정도의 일들이 예레미야에게는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곤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곤 예레미야에게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지막까지도 비참한 순간으로 예레미야의 삶이 사역 전체가 끝나게 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했지만 아무런 기적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상을 그냥 살아가야 되었더라라는 게 예레미야의 또 다른 전 참 중요한 특징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이겠습니다만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삶 자체 단 한 번의 기적이라고는 없이 그냥 고난을 온 몸과 마음으로 다 겪으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또 예레미야서에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거 역시 메시지겠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도 메시지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요? 그의 삶 자체. 예레미야가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어떤 식의 내면을 고백하고 어떤 고난을 겪느냐. 요거 자체도 메시지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